오늘은 상악 전치부에 21번에 파절이 된 상태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고요. 해당 부분을 발치 즉시 식립 및 즉시 부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치아를 재위치시켜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파절된 치아편을 제거하게 되면은 서브진주발 마진으로 파절이 되어 있어서 발치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치아를 골손상 없이 최대한 아트라우마틱하게 잘 발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섹션 없이 어떻게든지 치아를 빼보려고 비크가 작은 기구를 위주로 해서 열심히 힘을 주고 있는데 이때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레이비얼 쪽에 본이 파절되거나 하면 그쪽에 과도한 흡수가 일어나고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힘만으로 조작을 해서 현재 치아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당연히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섹션을 해야겠죠. 미세하게 치아는 움직이고 있으나 일단은 섹션을 통해서 섹션 자체도 지금은 섹션을 레이벨부터 팔라탈 방향으로 해서 힘을 줘서 치아가 쪼개지는 방향도 메저리랑 디스탈로 쪼개져서 최대한 레이비얼의 골손상을 적게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파절편을 부분 부분 제거를 하면 되고요. 어찌 보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치아를 골손상 없이 밝아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남겨진 루트 레스트를 비크가 작은 기구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는 루트 포셉을 이용을 해서 잘 발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뽑혀진 루트 폼대로 당연히 발치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파절치하기 때문에 그랜디션 티슈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깨끗하게 서지컬 큐렛을 이용을 해서 긁어내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린데만 드릴을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하는데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릴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스가 팔라탈로 약간 치우친 상태. 그래서 주변 치아의 인사이저 엣지부터 싱귤럼 사이에 픽스처에 패스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패스를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2.2까지 완성이 됐으면은 2.8 드릴을 위해서 지금은 파일럿 드릴을 사용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2.8 드릴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패스대로 버컬로 밀리지 않도록 팔라탈본을 최대한 많이 삭제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드릴링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고요. 예상한 대로 패스는 적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에 특히나 이미지트 로딩용이기 때문에 투사이드 언더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5 드릴링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4.5 픽스처를 식립을 할 예정입니다.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도 당연히 발치아가 존재를 하고 레이비얼로 픽스처 식립이 되면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해서 팔라탈로 최대한 붙이면서 식립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톤크렌치로 뎁스 컨트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레이별로 꺾이지 않고 적절하게 팔라탈로 애초에 프랩한 패스 그대로 픽스처가 들어가도록 힘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픽스처가 레이별 진지발을 기준으로 해서 약 4에서 4.5mm 정도 깊이로 들어가도록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니셜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약 30에서 35N 정도로 적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ISQ 밸류는 약간 적게 나오고 있으나 뭐 허용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피스 타입의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주고 이 어버트먼트 자체도 마찬가지로 30N 정도로 강하게 조여줘서 마이크로 무브먼트를 없애줘야 되고요. 레이별 쪽에는 그쪽에 본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도록 잘 녹지 않는 타입의 돼지뼈를 이용한 오비스 제노 P를 해당 부분에 그래프트를 하고 있고요. 발치 와와 픽스처 사이에 있는 갭에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본을 넘어서 진지발 레벨까지 약간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더 올라오는 것이 더 좋고요. 적절하게 잘 다져서 넣고 너무 과도한 부분은 약간 걷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갭이 없도록 적절하게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안에 밀어넣어 주는 것만으로도 레이별 본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트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시처를 해도 되지만 환자 혈액을 이용해서 만든 CGF 멤브레인을 해당 부분에 어버트먼트에 끼워서 이와 같이 밀어넣음으로 해서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해당 부분이 좀 더 긴밀하게 어댑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슈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피규어 오브 A 슈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규어 오브 A 슈처의 목적은 해당 부분의 어버트먼트부터 진지바가 잘 적절하게 어댑테이션이 되도록 약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과 동시에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어느 정도 잡아줘서 해당 부분이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움직이지 않고 더 적절하게 잘 본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처 방법은 지금 사용하는 실크는 바이오텍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크리스크로스 슈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잡아주면서 진지발을 좀 더 어버트먼트에 더 어댑테이션을 시키고 있고요. 적절하게 루팅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밖에서 템포러리 만들듯이 외부에서 만들어서 해당 부분에 GPC 대면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일주일 뒤의 상태고요. 진지발은 손상 없이 잘 힐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때도 마찬가지고요. 7주째도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